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마늘을 이제 파종할 시기인데 뚝을 만드시고 이제 농약을 뿌리셔야 풀이 안 나요. 그러시다가 이게 농협에 자재과에 와서 농가사님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일단 스톰프랑 라쏘, 골요세 가지를 쓰면은 불이 좀 잡힐 거래요. 스톰프 요거는 물 20리터에 60ml. 요 뚜껑이 8mm거든요, 8mm. 그러니까 요 뚜껑을 한 6번, 7번. 아, 7번 있네요. 물 20리터에 7번에 8번 넣으시고요. 네, 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골. 요게 세요. 요거는 엄청나게 이센 약인데 3년 정도 연장을 하시면 안 돼요. 고울은 뭐 2년 하시고 1년은 쉬으셔야 돼요. 고울은 좀센 약이니까 요거는 뚜껑 하나 정도 넣으시면 돼요. 하나. 요한 병에 300ml인데 요거는 열말용이에요. 열말용 20리터에 10번을 쓴대요. 그리고 라소나 스톰프는 5마리용.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까요? 마늘. 마늘. 보시면 60ml. 요거 30. 5마리 맞네요. 5마리, 10마리용. 여러분들 요 마늘 도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